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핏 현희쌤입니다. 오늘은 수건으로 하는 팔뚝과 등살을 빼는 운동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. 3분이지만 팔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. 그럼 수건 들고 여리여리한 팔과 등 만들러 가볼까요? 렛츠고! 수건 들고 앉아서 준비할게요. 수건의 끝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릴게요. 수건이 평평해지도록 양옆으로 잡아당기며 따라해주세요. 호흡 내쉬며 내리고 마시며 올리고 다음 동작은 등 뒤에서 수건을 위아래로 움직여 볼게요. 올렸다가 내릴 때 팔뚝 자극 계속 느껴보세요. 수건이 팽팽해지도록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. 반대쪽도 해볼게요. 호흡 내쉬며 올렸다가 마시며 내릴게요. 수건 계속해서 팽팽하게 유지해주세요. 마지막 동작은 수건을 말아서 짧게 잡고 팔을 뒤로 뻗어볼게요. 상체는 살짝 앞으로 기울일게요. 호흡 내쉬며 팔 들고 호흡 마시며 팔 내리고 팔이 불타는 느낌 계속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팔이 불타는 느낌 느끼셨나요? 매일 3분만 따라하시면 매끈한 팔과 등 라인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내일도 만나요. 안녕.